안진호 교수는 고투화형 EUV 펠리클 멤브레인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마스크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소재와 구조에 관한 것인데요. 이 기술이 차세대 나노 패터닝 기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극자외선 투과율과 기계적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멤브레인 소재 개발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EUV 펠리클 제작은 무척 까다롭고 어려워서 국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진호 교수는 EUV 펠리클 샘플 제작 플랫폼을 확보해서 국내 EUV 펠리클 샘플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고, 제작된 샘플로 98% 이상의 EUV 투과의 균일성을 확보했으며 제작된 방막의 효용성도 확인됐습니다.